왜 이 정부가 스스로 무너집니까? 왜 혼자 헛발질을 하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막역한 학교 동창이라는 안보실장이 그동안 세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얼마나 센 라인한테 견제를 받았길래 무너집니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4월 미국, 5월 일본 대통령이 또 해외에 나가는 일정을 앞두고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다. 5월 10일이 1주년인데 종합선물세트 폭망 외교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걱정입니다. 1년 만에 폭망 외교가 진행되는 것은 정부 자체의 사정이지만 그것으로 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기 바랍니다. 이번 대미 외교의 핵심은 반도체와 관련한 국익과 기업 보호 그리고 대북 안보태세와 함께 이미 오늘 뉴욕타임즈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사령관을 지냈던 전 삼성 장군이 제기하고 있는 것 등을 포함해서 미국 조야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대북 대화 재개 이 투 트랙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외교라인 교체로 어수선할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해야 할 일 가이드라인과 커트라인을 제시하겠습니다.